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어, 단어와 문법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음, 토픽 시험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단어와 문법이 어, 조금 조금 덜 중요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단어와 문법을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어요. 그래서 초급에서 이미 배운 여러 가지 문법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음, 선생님은 시험에 자주 보이는 문법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단어도 시험에 많이 많이 있는 음, 단어 조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단어부터 같이 봅시다. 오늘 단어는 장소. 음, 장소 단어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장소 단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먼저 여기 어디예요? 음, 여기는 네, 공원이에요. 공원. 여러분, 공원에서 주로 무엇을 해요? 어, 보통 뭐 운동해요. 음, 괜찮아요. 그리고 산책하다. 음, 단어가 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산책하다. 음, 여러분, 알아야 해요. 산책해요. 조금 이렇게 가요. 걸어요. 친구와 이야기해요. 산책하다입니다. 음, 자, 그래서 장소 공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예요? 아, 조금 어렵지만 음, 여기 아,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여기는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단어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면 좋겠어요. 호텔. 음, 영어를 한국어로 씁니다. 호텔. 이렇게 씁니다. 자, 호텔은 이제 예약하다 단어 같이 공부해 놓으세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책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 음, 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뭐 책을 봅니다. 공부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책을 사요? 아니요. 책을 빌리다, 음, 빌려주세요. 책을 빌리다 할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자, 기차가 있어요. 기차역이에요. 어, 예전 토픽 시험에 기차역 단어가 나왔어요. 음,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잠깐, 음, 스톱. 멈춥니다. 사람들이 내려요. 음, 기차역이에요. 기차역은 뭐 표를 예매하다? 음,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음, 기차역이지요. 음.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어, 어디일까요? 음. 자,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가요. 여러분, 무엇을 볼수 있어요? 어, 한국 박물관에 갑니다. 한국의 옛날 사람들 사용한 여러 가지 물건. 음, 뭐. 옷도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옛날 물건 있지요. 박물관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 공부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박물관에 꼭 가보세요. 음.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미국에 음, 여행을 갑니다.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 역사 알수 있어서 여러분, 공부, 언어를 공부할 때, 음, 말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돼요. 음. 자, 박물관은 전시하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이런 단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아, 찍어요. 네, 사진관입니다. 사진관에서는 사진을 찍어요. 음, 사진 찍다. 음, 괜찮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요? 아, 선생님 좋아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영화관. 네, 영화를 보다 할수 있지요. 영화관. 또 극장 해요. 음, 괜찮아요. 음, 뭐, 서울에 있어요. 극장, 서울 극장. 뭐, 괜찮아요. 음.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에요? 아, 볼펜 있어요. 음, 또, 복사 할수 있어요. 복사 괜찮아요. 복사. 음, 카피 할수 있어요. 문구점이에요. 문구점, 뭐 볼펜, 공책을 팔아요. 음, 아, 선생님 팔다 여기 안 썼네요. 음, 공책 팔다, 음, 팔다 단어 음, 팔아요입니다. 음, 음, 문구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것은 음, 사실 여행사인데요. 여행사는 여행하다, 여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예약할 음, 때 도와주는 회사, 여행사지요? 여행사. 음, 선생님도 여행하고 싶네요. 음, 자, 네. 그래서 이런 장소와 관계 있는 단어 여러 가지 있고요. 자 그리고 가끔 음, 여러분 잘 보여요? 가끔인데요. 자음 가끔 자주 항상 이렇게 음, 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험이, 시험에 시험에 음, 이거 나오지요 음, 알아야 합니다. 윤호 씨는 가끔 공원에 가서 쉬어요. 말했어요. 가끔 가끔이면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한번 음, 정도 가끔 음, 괜찮아요. 자 유라 씨는 자주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요. 자주 가요. 일주일 있어요. 그러면 뭐 월요일에 가요. 수요일에 가요. 금요일에 가요. 토요일에 가요. 자주 가요. 음, 자, 그 다음, 윤지 씨는 항상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요. 항상, 음, 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음, 매일, 매일 가요. 항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자주, 항상은 음, 좀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음. 자, 그리고 예전 토픽 시험에 올해와 너무 나왔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미국까지 가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아, 10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걸려요. 음, 오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오래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있어요. 너무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음, 많이 이런 뜻이지요. 가방에 책이 많습니다. 아,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할때 너무 사용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